안녕하십니까? 민주학교의 김용호입니다. 이번 10월 26일자 드림 방송에서는 드림법원 활동, 카말라 하리스 의원의 방문, 그리고 가라지 세일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지난달에 백악관 3주 철회 집회에 이어서 민주학교는 드림법안 찬송표로 포섭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1.1 집회, 유권자에게 전화 걸기, 서명 받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드림법안이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 두 곳 다 상정되어 있는데 기존의 전례나 성향을 보았을 때 드림법안에 안 좋은 조항을 잔뜩 붙인 나쁜 드림법안이 하원에서 나올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이민자분익단체들은 지지를 표명한 200명의 하원의원 외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18표 추가표를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학교가 위치해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경우 얼바인의 미미 월터스 의원, 그리고 플러턴과 로랜드 하이츠의 에드 로이스 의원, 그리고 오션사이드의 다레 이사 의원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플러턴과 얼바인에서 1.1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에 대학 캠퍼스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분은 오른쪽 링크를 눌러주시면 시간대와 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말라 하리스 캘리포니아 연방사원의원은 10월 11일 얼바인 주립대학을 방문해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드림법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청년들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학교와 치르라가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회원,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그리고 지지자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하리스 의원입니다. Putting your feet on the pavement, you are lifting up your voices, and in that way, you are lifting up so many voices. People who cannot be here right now, but need you to stay energetic and stay in the kind of energy that you have, knowing we will see this through. We are going to see this through. We will get beyond this moment in time. We will get to the right place. Keep fighting, keep marching, keep shouting. Si se puede! Si se puede! Alright. 이 자리에서 민주학교의 청년 리더로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림법안 지지 촉구 편지 보내기, 전화 걸기, 1.1 집회 등의 활동에 참여 중인 얼바인 주립대의 박민정 학생도 연설을 했습니다. And at this time, I want to personally urge Congresswoman Mimi Walters to co-sponsor the Clean Dream Act without enforcement provisions. I'm not begging you, but I'm demanding you and I'm urging you. Because just like all your documented constituents, I am too one of your constituents. There are individuals in the undocumented community within your constituents. It's time to recognize us. Now is the time to recognize our community, the people, and the folks who demand to be seen. 민주학교는 10월 12일에 기금 마련을 위한 가라지 세일을 열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기부해주신 수백 점의 옷을 사무실 앞 크랜샤가 보도에서 팔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옷을 사가고 3일의 세일 이후 $2,014를 모금했습니다. 이날 수고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기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민족학교 및 위교협 34주년 기념 기금 마련 만찬 행사는 300명이 넘는 회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협력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이날은 다이앤 왓슨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6명에게 정의상을 수여했으며 목표 기금액을 초과하여 달성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나도 할 수 있는 행동을 소개합니다. 다카의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면서 마감 기한을 놓치고 다카가 만료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드림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저희 민주학교의 자원봉사자들이 전화걸기를 통해서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죠?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온 로이스 의원과 월터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주시고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Hello, Congressman Royce's office. Hello, my name is 용호 김. Support a Clean Dream Act. Alright. Thank you very much and I'll pass on the message to Congressman Royce.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은 전화를 받은 인턴이 알겠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지역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영어가 편하신 분은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전화들은 집계되어서 매일 의원들에게 찬성 몇 건, 반대 몇 건 이렇게 왔다고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실은 여론 파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전화 건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신분, 사는 지역 다 상관없고요. 물론 의원실은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최우선 순위로 두지만 다른 지역구,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닌 분, 서류 미비 이민자 이런 분들도 다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영어 방송은 미교협에서 진행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세요. 민주학교 후원은 오른쪽 위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